안녕하세요. 달성군 장애인 복지관 이동복지사업의 아로마 테라피 수업을 맡고 있는 박희숙입니다. 간단하게 아로마 모기벌레 퇴치 스프레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소개하겠는데요. 제일 중심인 아로마 베이스. 식물성 알코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앞전에 제가 수업 한번 할 때 식물성 알코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공업용 아니고 식물성, 쌀, 보리, 밀 등에서 조정했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자극적일까봐 이것 또한 조금의 정제수를 넣었고, 그리고 이게 팔다리에도 뿌려지기 때문에 제가 보습 효과로 식물성 글리세린을 조금 첨가했는 게요 1번. 그리고 에센셜 오일 2번이거든요. 이게 모기들이 정말 싫어하는 레몬글라스 향이랑 피부과 테스트 완료까지 마친 테라실드 등등의 에센셜 오일을 넣어놨습니다.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1번에 있는 통을 꽉 잡으신 다음에 빼셔서 빨대 있어요. 거꾸로 옆에 딱 세우시고. 그다음에 에센셜 오일 뚜껑이 힘든 거 아시죠? 그래서 다 보시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확 잠그신 다음에 빨대 있는 거 아시죠? 있기 때문에 옆으로 한 20회에서 30초 정도 막 돌려주시고요. 스티커를 안 붙이면 나중에 얘가 또 몬동 무르니까. 완성되었네요. 완성된 아로마 모기벌레 퇴치 스프레이는 야외 활동, 집에 계실 때도 모기가 많이 타시는 분들은 사용하셔도 돼요. 팔다리 피부에 조금 접촉이 되어도 상관없으니까요. 옷 위에도 항상 뿌리고 다니시고요. 보관 방법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너무 짧게 끝나면 섭섭할까봐 동봉된 키트에 마스크 톡톡이라고 꼬마병에 제가 이지에어라는 블렌딩 오일을 넣어놨습니다. 요즘 날씨도 덥고 해서 마스크 끼기가 훨씬 힘들어지신 것 같은데, 요걸 이렇게 여신 다음에 쏙 뚜껑은 빼지 마세요. 이거는 마스크에다가, 착용하는 마스크에다가 중간쯤에 톡톡 두세 번 하면 조금 묻어 나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셔서 마스크 끼시기 힘든 지금 여름철에 끼시면 훨씬 상쾌함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